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새 날씨가 정말로 정말로 너무너무 좋죠? 네, 산책하기에도 좋고 등산 가시기에도 참 좋고 공부하기에도 정말로 정말로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오늘 공부해야죠. 공부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영어 단어 읽는 법이 좀 너무 어려워요. 예외도 너무너무 많고요. 그래서 자주 쓰는 단어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쭉 나열을 해놓고 자주 쓰는 단어를 읽어놓으면 우리가 영어 읽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150개 지난번에 한번 읽었고 오늘 두 번째로 150개 또 읽어볼 거예요. 지난번 거 못 보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자, 강의 전에 한번 띄워볼까요? 네, 여기 징글징글맞게 많게 아주 작은 글씨로 네. 강의 자료 그 단어들이 있고요. 이 단어들 30개씩 쪼개서 읽고 복습하고를 오늘 여러분이랑 조금 속도 있게 진행해 볼 거고요. 본격적으로 강의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면 제가 친절한 대학 요 채널 하나랑 친절한 대학 기초 영어 채널 두 개 있는 거 아시죠? 예. 이 영어 읽는데 좀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좀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내일 이중자음이라는 걸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중자음이 친절한 대학교 이 채널에서도 강의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좀 새로운 내용이 친절한 대학 기초영어 내일 오전 8시 역시나 강의 올라간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보면요. home부터 시작해서 together까지 30개의 단어 있고요. 이 단어 읽고 요거 그대로 해서 복습 한번 해볼게요. 다음 장입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요. home 집, 내지는 고향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흔히들 말하는 home이에요. 근데 오 발음을 O 정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따라 해볼게요. home 좋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요. 우리 쓸 일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읽어만 한번 보시죠. certain 네. certain 이라고 안 읽고 certain 이라고 읽습니다. 중간에는 AI 안 읽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한 이라는 단어고 요거 조금 더 우리 레벨 올라가면 쓸 일이 종종 있습니다. 따라해보고 넘어갈게요. certain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경제 내지는 어떤 거 전략하는 거 이야기할 때 economy 라고 하죠. 우리 economy 라고 하는 게 바로 economy 이거고 앞에 e의 강세 있습니다. 따라해보고 넘어갈게요. economy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작은 어린이란 뜻으로 little 있는데 이거 뭐냐면 우리 보통 little이라고 해요. 저희 어린애들 야구하는 거 little 야구단 근데 뭐 little 발레단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작고 어린 거 그리고 예전에 한번 알려드렸는데 너 영어 할 줄 알아? Do you speak English? 이렇게 물어보면 A little, 조금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little입니다. 영어로는요, little. 한번 따라 해볼까요? little. 좋아요. 그 밑에 있는 단어, 이론이란 단어고요. 발음은 theory. 네요. 이거 현재 뭐 당장 쓰실 일은 없고, 뭐 어떤 지구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뭐 그런 이론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할 때 우리나라 말로 보통 띠어리라고 해요. 띠어리라는 그 옷 브랜드도 있는데 근데 영어로 하려면 theory 정도예요. 자주 쓸 일은 없으니까요. 한번 따라만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theory 좋아요. 자, 그 밑에 있는 단어는요. 오늘 밤이라는 뜻 tonight 예요. 자, tonight 따라해보고 넘어갈게요. tonight 좋습니다. 자, 뒷장입니다. 자, 뒷장에 있는 law 하면 법이란 뜻이고 law라고 해요. 그냥 law. 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law 좋아요. 놓다 내지는 어떤 뭐 붙이다 라는 뜻 put 따라할게요. put 좋아요. 우리 그 어떤 데 위로 얘기하면 over라고 하죠. over. 근데 그거 말고 아래에라는 뜻은요. under.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under. 좋아요. 뒷장 가 보겠습니다. 자, 뒷장에 가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value.
value예요. 아, 저거 진짜 밸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같이 value, value. 자, 언제나 always, always. 뭐 always,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영어로 always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Always, always. 좋아요. 그 밑에 몸, 네. body, body. 이거 우리 흔히 body라고 하죠. body, body라고 이야기하셔도 괜찮고요. 미국 측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강한 발음을 좀 많이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body라고는 안 하고 body 정도로 해줘요. 따라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body, body. 좋아요. 자, 다음 장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요 정도 속도였던 것 같아요. 읽고 전에 여러분 너무 느리면 제가 더 빨리 읽어드릴게요 했더니 뭐 이 정도 스피드 괜찮다고 하셔서 지난번이랑 좀 비슷한 속도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mmon, common 하면 흔한이란 뜻이죠. 우리 common sense라고 해요. sense는 감각이죠. 흔한 감각. 그래서 common sense 하면 보통 우리 상식이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흔한. common, common, 네, common 이고요. 시장은요, market, market. 우리가 슈퍼마켓이라고 하죠. 마켓, 그 시장이란 뜻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market, market. 좋습니다. 한 세트, 두 세트라는 세트라는 의미도 있고, 어떤 거 이제 세팅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어떤 거 설정해 놓는다라고도 쓰이는 set. set. 따라해 볼까요? set. set. 좋아요. 뒷장입니다. 날아다니는 새는요? bird. bird. build 아니죠? 아이가 어 발음이 났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bird. bird. 좋습니다. 우리 여행 가면 가이드 따라다니죠? guide. guide. 에요. 네. 안내, 안내인이란 뜻이고, 원래 UI가 좀 보통 우 발음 fruit, juice 이런 발음 난다고 알려드렸었는데 이 guide는 조금 예외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guide, guide. 좋습니다. provide, provide 하면 어떤 걸 제공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어떤 의약품을 어떤 외국에다가 제공해준다 라고 할 때 provide 라고 할 수 있어요. 제공하다. 저런 거 참 따라해 보시죠. provide, provide. 좋습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속도대로 들으실 거 들으시고 따라하시고 따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가장 기초적인 건 읽는 법 에 초점을 맞추셔서 읽으시면 돼요.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거 틀어놓고 뭐 일하시면서, 아니면 이거 틀어놓고 집안일 하시면서 이거 좀 들으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좀 내가 아는 단어들을 한번 복습해보고 모르는 단어도 머릿속에 잠깐 잠깐 넣었다가 까먹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한 번 좀 외웠다가 까먹으면 다음번 외울 때 더 빨리 외울 수 있고요. 그게 차곡차곡 쌓여가면 결국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change, change. 변화 내지는 어떤 거? 달라지다, 변화하다 라는 뜻이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change, change. 자, interest, interest. 흥미 내지는 이익. 뭐 interest 하면은 이자란 뜻도 있어요. 자, interest, 재밌는 거 우리 interesting 이라고도 하죠.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interest, interest. interest가 맞습니다. 자, 그 밑에 문학이란 뜻 있어요. literature, literature, literature.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거 쓸 일, 우리가 뭐 당장 쓸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학은 영어로 literature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literature, literature. 좋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 sometimes, sometimes 하면 가끔이에요. 나 가끔 저기 한강변에 가서 산책을 해 할 때 가끔 sometimes 따라해 보겠습니다. sometimes, sometimes. 자, 문제 problem, problem.
문제 없어요. 우리 괜찮습니다. 문제 없어요. No problem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문제요. Problem. Problem. 좋아요. 말하다. Say. Say.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제 다음 장이요라고 이야기하는 걸 영어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Next. Next. 다음의라는 뜻이죠. 그리고 X 발음 처음으로 나온 것 같네요. X. 크랑 스를 빨리 X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Next. Next. 좋아요. 만들다. Create. Create. 어떤 걸 새롭게 만드는 거, 없던 걸 창조하는 거. Create이라고 해요. 따라해 볼까요? Create. Create. 좋습니다. 간단한이란 뜻은요. Simple. Simple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Simple. Simple. 네, 우리 심플하다 얘기할 때 그 simple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software. Software 하면 우리 그 소프트웨어, 어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운영체제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거 이야기해요. 여러분 핸드폰이나 PC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 같은 걸 통틀어서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따라해 볼까요? Software. Software. 좋아요. State. State. 어떤 상태를 state라고 하기도 해요. 내지는 그 미국에 있는 한 주, 주 하나들을 나라 내지는 주라고 하죠. State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USA, United States of America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State. State. 자, 함께 같이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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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그 together요. 함께 같이 together. 한번 따라해 볼까요? Together. Together. 좋습니다. 다음 장 가면요. 우리가 벌써 30개의 단어를 읽었군요. 제가 혼자 빠르게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Home, certain, economy, little, theory, tonight, law, put, under, value, always, body, common, market, set, bird, guide, provide, change, interest, literature, sometimes, problem, say, next, create, simple, software, state, together 이고요. 여러분 다음 장 넘어가기 전에 하나 또 안내사항 하나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여기 이제 조명이 비쳐서 아마 반짝반짝 거릴 텐데 이게 그 제가 저기 있죠? 우리 책 내고 나서 출판사에서 책이 좀 팔렸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출판사 프로모션, 출판사 그냥 마케팅의 일환으로 오늘 목요일 내지는 금요일부터 아마 오늘부터 시작할 거예요. 인터넷 대형 서점 4개, Yes24, 교보문고, 알라딘, 인터파크에서 제 책을 사시면 요걸 드린대요. 이거 인터넷에서 사실 때는 그 뭐죠? 적립금을 300원 쓰셔야 된다고 하는데 네, 이건 제 책을 일단 사면 무조건 한 적립금 600원인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는데 문제 없으시다고 하고요. 그 대형 서점, 일반 오프라인에서는 다음 주부터 수도권에 있는 서점에서는 제 책 사시면 이거 준다고 하네요. 이게 뭐냐면 돋보기예요.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저기 뭐야 핸드폰 같은 데다가 좀 끼워놓고 편하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잘 안 보이시는 거 있으면 이렇게 보라고 만들어 놓은 돋보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제 얼굴도 이렇게 쫙 들어가 있어서 혹시 좀 뭐 지금까지 안 샀는데 좀 사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가급적 이런 거 줄 때 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성능은 약간 뭐 시원찮습니다. 예, 성능 이게 잘 보이려고 가지고 다니긴 약간 좀 성능은 좀 시원찮고 다만 네 이거 휴대를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쁘네요. 예, 이쁘네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번 30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잖아요. Control. Control. 컨트롤, 어떤 걸 통제하고 지배하는 걸 Control이라고 하죠. 우리 리모컨, Remote Controller예요. 거기 들어가는 Control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Control. Control. 좋아요. 지식, Knowledge.
knowledge. 우리가 어떤 걸 알다라고 하는 동사 know. 여기서 kn 있는데 k 묵음이에요. 발음 안 나죠? know를 명사형으로 알고 있는 것, 지식으로 바꾼 거예요. knowledge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knowledge. knowledge. 좋습니다. 힘, 능력, power. 한번 따라해 볼까요? power. power.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radio. radio. 자, 이거 라디오인데, 라디오 아니고, 저기 아마 양희은 씨가 그 라디오, 지금 여성시대인가요? 그거, 제목은 제가 모르겠지만, 엄청 오랫동안 그, 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서 그분이 특히나 라디오를 늘 radio, radio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맞는 발음 하고 계신 거예요. 라디오는 영어로 radio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radio. radio. 자, 능력,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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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ability 정도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ability, ability. 자, 기본적인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 basic, basic, 베이직이에요. 저기 우리 뭐 학원 같은 데 가면 뭐 베이직 코스, 기초 코스예요. 그리고 베이직 면티, 기초 그냥 흰색 그런 거 보통 베이직 티라고도 이야기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basic, basic. 좋습니다. 자, 다음 장이요. 아, 여기 나왔네요. 아까 제가 basic course라고 했죠? course 하면 어떤 과정을 뜻해요. 네, 아시겠죠? 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course, course. 좋아요. 그 밑에 아까 우리 경제 economy였죠. 경제학은요, economy를 mix라고만 해주시면 돼요. 경제학 economics, economics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economics, economics, 네, economics, economics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딱딱한, 단단한 내지는 어려운이란 뜻은 hard라는 거 있어요. hard. hard. 한번 따라해 볼까요? hard. 좋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어떤 걸 추가하다. 추가할 때 add. add 라고 해요. 우리 똑같은 자음 두 개 오면 하나만 이야기해 주죠. add.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add. add. company. company. 회사는 company죠. 영어로 company.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company. company. 좋아요. 뭐 회사 뒤에 뭐 CEO 어쩌고저쩌고 붙는 거 대부분 다 company고요. 자, 그 밑에는요. known. known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know 하고 알다라는 데서 파생되어진 단어고 알려진 이라고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나 KN 붙어서 K는 묵음이 돼서 known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known, known. 자, 좋아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사랑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다, love, love.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따라하실 때 그냥 love, love 하지 마시고 V 발음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밑입술에다가 윗니 대고 V 해주는 거. 제가 100번 말했죠. 100번 love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해볼까요? love, love. 좋습니다. past, past. past 하면 과거 내지는 이전에 라고 쓰여요. 저랑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past, past. 가격은 영어로 price, price. 따라할까요? price, price. 그 다음 장이요. 자, size, size. 사이즈, 크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size, size. 좋아요. 그 밑에는요. away, away. 우리 홈이 있고 away가 있죠. 축구 경기할 때 홈 경기장, away 경기장. away, 우리 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동네, 다른 나라 가서 하는 거 away라고 하죠. 떨어진 곳에라는 뜻이고요. away, 따라해 볼까요? away, away. 좋아요.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그냥 자주 쓰는 순서대로 순서가 쫙 지어놓고 그 순서대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단어 잘 안 쓰는 단어도 나오고 너무 쉬운 단어도 나옵니다. 좀 감안해 주시고요. 네, 읽어볼까요? Big. 큰이죠? 작은 small, 큰 big. 따라하고 넘어갈게요. Big. Big.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Internet. Internet. 여러분 다시 지금 인터넷 연결돼서 유튜브로 수업 보고 계신 거죠? 인터넷 영어로 Internet. E-ner-net. 수로 해주시면 더 발음이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Internet. Internet. 좋습니다. 자, 가능한 possible이에요. 이거 possible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I가 여기서 어 발음이 났어요. 여러분 미션 impossible이요? 미션 impossible이죠. 똑같아요. impossible 여기 im 붙여서 가능한을 불가능하로 만든 게 impossible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possible. possible. 자,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TV. Television. Television. 예. 네. Television의 T랑 Vision의 V를 가지고 TV라고 한 거예요. 자, 텔레비전 한번 따라해볼까요? Television. Television. 좋습니다. 그 다음 장이요. 자, 우리 1, 2, 3. 3. TH 발음, 혀를 이랑 이 사이에 놓고 3 해주셔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3.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Understand. Understand. 이해하다. Do you understand? 이해하셨어요? 문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하다. 따라할게요. Understand. Understand. 좋습니다. 그 밑에 있는 단어요. 이거 다양한이란 뜻인데 이거 영어할 때 쓰면 전 되게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단어지만 자주 쓰기 힘든 그런 느낌인데요. 다양한 v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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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요. 따라 해볼까요? various. various.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yourself. yourself. yourself 하면 직접 너 자신. myself. 내 자신, 너 자신, yourself. 따라해볼까요? yourself. yourself. 자, 좋습니다. 우리 이런 거? 신용카드 같은 거? card. card. 따라할게요. card. card. 좋습니다. 그 밑에요. 어려운. 되게 어렵게 생겼어요. 예, 어렵게 생겼으니까 어려운이라고 외워야지. 저는 그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diffic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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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요. 따라해보겠습니다. difficult. difficult. 좋습니다. 그 밑에, 그 다음 장이죠. 자, 이거 다음 장 하면 또 다른 30개가 끝납니다. 무엇 무엇을 포함하여 라는 뜻이죠. including. including. include가 어떤 걸 포함하다라는 뜻이고 그 안에 그 뒤에 ing 붙인 건데요. 뭐 당장 쓸 일은 없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나 해볼까요? including. including. 좋아요. 그 밑에 list. list. 우리 리스트 뭐예요?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리스트는 그냥 명단이에요. 사람들 이름 쭉 써놓은 거 아니면 어떤 물품 리스트, 물품 이름 쫙 써놓은 거 쫙 써놓은 거 list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list. list. 좋아요. 그 밑에요. mind. mind. mind 하면 마음이란 뜻도 있죠? 아니면, 뭐 어떤 걸 좀 꺼리다. 이런 뜻이에요. I don't mind. 나 뭐 꺼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런 건 배웠던 기억 나십니까? I don't mind. 네. 그런 mind죠. mind 따라 해보겠습니다. mind. mind. 좋아요. 다음 장입니다. 자, 우리가 배운 거 30단어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드릴 건데요. 제가 이거 수업하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이게 공부는 좀 되겠다. 공부는 괜찮게 되겠다. 물론 제가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재밌게 할 틈이 없어요. 계속 막 단어들이 쏟아지는데 이 단어를 제가 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하겠어서 제가 다음번 강의는 좀 재밌게 할게요. 이번에는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좀 빠르게 훅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Control, knowledge, power, radio, ability, basic, course, economics, heart, at, company, known, love, past, price, size, away, big, internet, possible, television, three, understand, various, yourself, card, difficult, including, list, mind. 요. 자, 다음 장 가서 또 다른 30개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이거 어려워. 이런 거는 딱 보시고 너랑은 나중에 만나자. 우린 아직 만날 때가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특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Particular예요. Particular. 그냥 따라 나 해보시죠. Particular. Particular. 네, 잊으시면 돼요. 정말 진짜의 real. Real. 우리 그렇잖아요. 진짜로 really? Really? 하면 real 하면 정말 진짜요. 실제로 세상에 정말 진짜로 있는 걸 real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Real. Real. 과학은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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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이에요. 따라해볼까요? Science. Science. 자, 여기서 알아두실 게 여러분, C가 원래 보통 우리가 C가 cup처럼 커 소리 나잖아요. 근데 I 앞에 오면 S 소리 나요. City처럼 science가 됐어요. 네, 아시겠죠? 다음 차입니다. 자, trade. Trade. Trade 하면 거래죠. Trade. 트레이드. Trading. 트레이더. 이런 거 다 파생된 거예요. 트레이드에서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Trade. Trade. 좋아요. 그 다음 단어는요. Consider. Consider. Consider 하면 어떤 걸 고려하다. 고려하다. 그러니까 내가 얘를 좀 얘 사정을 고려해서, 얘 사정을 배려해서 뭐 이런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Consider. Consider. 자, 둘 중에 하나 이야기할 때 either. Either 합니다. 이거 either 이런 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강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Either. Either. 자, 다음 장이에요. 자, 도서관은 영어로 library죠. Library. Library. 인데 우리 유튜브에도 라이브러리 기능이 있어요. 라이브러리. 내가 이 라이브러리 만들어 놓으면 그 아마 우측 하단에 라이브러리라고 써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려고 생각해 놨던 걸 저장을 해 놓으면 라이브러리 만들 수 있어요. 나중에 볼 수 있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봤던 것 중에 괜찮은 거 나중에 또 보려는 거, 그런 것도 라이브러리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도서관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library. library. 그 밑에는요. likely. likely 하면 like가 좋아하다잖아요. 근데 무엇 뭐가 같은도 있어요. 내가 너 되게 니네 아빠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like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like 뒤에 ly, lived면 뭐뭐 할 거 같대요. likely 하면 뭐 진짜 뭐 어떻게 할 것 같은데 그럴 때 쓰는 거고요. 나중에 쓰임새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likely. likely.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nature. nature. 자연이에요. 자연 내지는 사람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할 때도 nature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nature. nature.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fact. fact. 사실이에요. 뉴스에서 fact 체크합니다. 그 fact가 fact입니다. 따라해볼까요? fact. fact. 좋아요. 선, line. line. 따라해보겠습니다. line. line. product 하면 제품이나 상품을 이야기해요. 프로덕트.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product. product.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care. care. 이거 많이 나왔었죠. 우리 헬스케어 하면 건강 관리 중에 헬스케어라고 하죠. 돌봄, 지금 보살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care. care. 좋습니다. 단체 손님, 단체 group. 그룹 과외 하죠. 좀 사람들 모아서 하는 그룹 과외라고 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group. group. idea. 좋은 생각이야. good idea. 이렇게 얘기하죠. good. good. good idea 할 때 idea입니다. 자, idea.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들 idea라고 하죠. 자,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idea. idea. 좋아요. 그 다음 장입니다. risk. risk. 위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투자. investment. 할 때는 risk. 따릅니다. 아니면 여러분 business, own business, 그러니까 내 사업할 때는 risk들이 따라요. 그래서 그거 너무 risk한 거 아니야? 내지는 risky한 거 아니야? 우리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위험이라는 말이 바로 risk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risk, risk. several 해서 여기 중간에 있는 이 하나는 묵음입니다. several인데 several 이렇게 읽어요. 몇몇의고요. 이건 종종 여러분이 보실 일이 있으실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several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어떤 사람 한 명 이야기할 때 someone 이야기하시면 돼요. 따라해 볼까요? someone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여러분 지금 지루해가지고 막 몸을 배 꼬고 계십니까? 아니면 듣고 있는데 한쪽으로 그냥 계속 나가고 다른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영어 그냥 많이 듣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네, 많이 듣고 자꾸 따라 하시다 보면 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도 뭐 여러분께 재밌는 얘기 안 하니까 좀 수업이 좀 심심해요. 하지만 오늘 좀 공부하는 날이니까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temperature 온도. 맞아요. 우리 요새 사람 온도 높으면 저기 국가 간의 비행기도 못 타죠. 그런 온도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temperature 좋습니다. 연합된 united 해요. 아까 미국 얘기했죠? United States of America. 영국은요? UK, United Kingdom이잖아요. United 연합된 따라해볼까요? United 좋아요. 단어요? Word W-O-R-D 단어란 뜻입니다. 따라해볼까요? Word 좋습니다. 그 다음 장이요. Fat 우리 fat 하면 지방이란 뜻도 있죠. 그리고 살이 좀 찐 상태를 fat 하다고 해요. 따라해볼까요? Fat 자, 물리력 내지는 힘이라는 걸 force라고 해요. Force 뭐 우리 에어포스 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Force 물리력 힘을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저 사람 포스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저 사람 포스가 넘치는데 그럴 때 쓰는 포스인 것 같아요. 아마 한국말로 쓰니까. 근데 아마 그게 이 force를 가져다가 쓴 거인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force 좋아요. 열쇠 key라고 하죠. 따라해 보고 넘어갈게요. key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light 이거 불 같은 것들 다 우리 라이트라고 하죠. 자동차 켤 때 라이트 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두실 거 IGH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친절한 대학 기초영어 채널에서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IGH를 요거 세 개를 쌍둥이처럼 외워서 새 쌍둥이를 I라고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B 따라해 볼게요. Light 자, Simply 자, simply 하면 simple에서 변환된 것처럼
보이시죠? 맞아요. 뭐 simple 그냥 간단히였죠. 아까 간단한 그냥 그저 간단히 말하면 이거 같은 게 simply예요. 자 따라해볼게요. simply, simply. 자 오늘 today, today. 한번 따라해볼게요. today, today.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다음 장은요. training, training. training 하면 어떤 훈련하는 거랑 교육하는 거예요. 예, train 하면 훈련하다, 교육하다라는 뜻도 있고 train, 기차라는 뜻도 있죠. 자, training 하면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축구 선수들 축구하기 전에 아마 그 파주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팀 훈련장이 있는 것 같아요. 파주 training center라고 하나요? 보통 그래서 우리 뭐 training center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는 곳을 training center라고 하죠. 훈련하는 거 training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training, training. 좋습니다. 자, 그 밑에는요. until, until. 뭐뭐까지. 뭐뭐까지. 언제 할 때까지. 엄마가 집에 올 때까지. 너 이거 다 할 때까지. 이럴 때 시간의 제약을 딱 줄 때 until 이런 거 붙어요. 나중에 배우겠죠? until, until. 그 밑에는요. 마지막 이번 30개 마지막입니다. major, major. 주요한, 중대한이에요. 메이저 반대는 마이너예요. 우리가 보면 사람들도 메이저가 있고 마이너가 있어요. 어떤 그룹에나 메이저, 마이너. 그 주요한 사람들 메이저, 안 중요한 거 마이너라고 해요. 마이너 소수. 네, 소수. 주요한, 중대한. 그래서 우리 야구도 보면 류현진 선수 메이저리그에 있죠. 메이저. 그 반대로 조금 그거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들은 마이너리그에 있습니다. 메이저. 따라해볼게요. 메이저, 메이저. 좋아요. 자, 다음 장 가면요. 이거 30개 다 되고, 30개 좀 이제 이거 하면 90개니까 좀 힘드시니까 이거 끝나고, 우리 농땡이 좀 치시죠. particular, real, science, trade, consider, either, library, likely, nature, fact. 중간이요. line, product, care, group, idea, risk, several, someone, temperature, united, word, fat, force, key, light, simply, today, training, until, major. 자, 좋아요. 여러분 90개 하셨고요. 자,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에 이거 name 나와 있는데, 제가 150개 하려고 그랬는데, 150개 하려면 여러분 60개 더 해야 되는데, 그럼 강의 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오늘 그냥 딱 120개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번 수업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30개만 더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통 여러분께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강의 초반에 안 합니다. 왜냐면, 그냥 그런 거예요. 저랑 같이 이렇게 오래 늦게까지 강의하신 분들에게만 제 마음을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뭐 농담도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좀 뭐 제가 통상 그렇죠. 그래서 뭐 저기 후원 계좌 같은 건 그래도 사람 좀 많이 보실 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앞에다가 쇽 놓고 진짜 뭐 강의 끝날 때 제가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얘기는 강의 끝날 때 하는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40년 만에 어떤 친구를 만나셨대요. 어릴 때 좀 친했는데 40년 만에 만나셨으니까 얼마나 반가우셨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고향이 전주신데 사실 전주는 아니고 저희 어머니 고향에서 그나마 가까운 데 있는 도시가 전주예요. 저희 어머니는 고향이 저기 전라북도 장수군이라고 사과 많이 나고 그 산골짜기 있어요. 해발이 500m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제가 할머니, 외할머니 댁에 시골에 많이 갔었는데 거기 가려면 이렇게 고개를 꼬불꼬불꼬불 넘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름에만 많이 갔어요. 왜냐면 겨울에 여기를 통과해서 일본 통과해서 가더라도 눈이 해발이 높아서 눈이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한 강원도만큼 눈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라도에도 눈이 많이 와서 무주리조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예, 물론 지금은 그런데 안 가죠. 도로 일자로 쫙쫙 뚫려서 금방금방 가곤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친구한테 한 40년 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친구를 만나서 막 이야기하시다가 야, 너 이거 심심하면 영어 공부나 하렴 하고 우리 아들 채널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그랬는데 몇달 있다가 연락이 오셨다 그러는데 제 채널을 엄청 열심히 보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분이 자 여기 저희 어머니 여기 저희 어머니 친구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분이 계셨던 거예요. 이분이 너무 열심히 보시다가 이 친구분한테 만난 거예요. 두 분이 야 요새 너뭐 해? 영어 공부할래? 그리고 제 채널을 딱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 아주 그 우리 구독자의 아주 아주 훌륭한 표본 아니겠습니까? 제 채널을 여기저기 홍보해서 같이 영어 공부하자고 하는 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 저희 어머니 친구분께서 이 사람 어디서 봤는데? 야, 이 사람 내 친구 아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뿌듯해하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 그래요. 제가 이거 이제 1년 좀 넘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전에 말씀드렸나?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길거리 가다 보면 알아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코로나 오기 전까지. 제가 뭐 맨날 이런 걸로 마스크 이렇게 쓰고 다녀요. 이렇게 쓰고 다니니까 그래서 못 알아보시는 건지 아니면 좀 인지도가 떨어졌나? 요즘에는 저 알아보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제가 밖에 안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좀 열심히 좀 해야겠구나 생각도 좀 들고 그래요. 제가 열심히 해야 될것 같고 맞아요. 저 이제 아뭐 저기 지나가다가 마주치시는 분들 계시면 인사하시면 저 얼마든지 부끄럽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부끄럽게 인사드리니까요. 저 이제 아는 척 하실 분들은 아는 척 하셔도 될것 같고요. 네, 뭐 두서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 얘기하다가 자, 수업으로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친절한데 추천해 주셨던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맞아요. 네, 저기 이거 보시고 조금 되시면 저희 주변 분들한테 야, 영어 공부하고 싶지? 영어 공부 공짜로. 저뭐 지금 제 생각이지만 저기 시원스쿨 뭐 저기 야나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저도 안 봐본 게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이 친구들은 강의를 어떻게 하나 그래서 뭐 책도 보고 강의도 보고 했는데 돈을 좀 비싸게 내는 거 치고는 좀 수준이 좀 많이 떨어지고 효과가 이제 여기까지만 제거 채널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쪽 틀린 것도 좀꽤 많고 과연 올바른 게잘 될까? 뭐 굳이 돈 주고 그런 걸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건 비밀이고요. 네, 자, 따라해 볼까요? Name, 이름입니다. 자, What is your name?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죠. Name. 네, 개인의라는 뜻의 personal. 우리 그 PT라고 하죠. 그 헬스장 가서 개인적으로 트레이닝 1대1로 받는 거 PT라고 해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이 바이러스 때 끝나면. 그래서 PT가 personal training이 약자예요. 아까 train 뭐였죠? 훈련이었어. personal, 개인의. 개인적으로 훈련하는 거 personal training PT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personal 좋아요. school 스쿨이죠. 자, 스쿨보다 스쿨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예요. 자, 따라해볼까요? school 담장입니다. top 정상이요. 우리 탑스타라고 하죠. 탑, 톱스타, 탑. 따라해볼게요. top. 자, 좋습니다. current 현재의, 과거의 뭐였죠? past 현재의 current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current. 네. 현재 상황, current situation. 뭐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generally. generally예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으로는 이래.
generally. 따라해 보겠습니다. generally. generally. 좋아요. 다음 장입니다. 우리 역사 영어로 뭐죠? history. history. 에요. 역사상의 historical. historical. 우리 지금 바이러스 이거 진짜 역사상에 남을 정도죠? 그렇게 얘기할 때 historical 어쩌고 저쩌고 역사상의 역사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historical. historical. 자, 투자는요, investment. 인베스트먼트 여섯 글자 해야 되는데 이거 투자. 아까 investment 할때 risk 위험 따른다고 이야기했었죠? investment 따라해 보겠습니다. investment. 예, 투자하다라는 동사 invest 뒤에다가 먼트 붙인 거예요. 예를 들면 움직이다, move. 움직임, movement 하는 것처럼요. 네, 아시겠죠? 자, 오른쪽 right, 왼쪽 left, left. 따라해 볼게요. 왼쪽의 left, left. 좋습니다. 그 밑에요. 그 다음 장이요. national, national, nation 하면 나라죠. 나라의 국가의 national. national. 이거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요. 그 우리 국제선 타러 가면 국제선 공항에 international이라고 써 있죠. international. 인터가 어떤 관계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근데 national 국가를 연결해 놨다. international 하면 그러니까 국제적인 국제선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national 한번 따라해 볼게요. national. national. 좋습니다. amount. amount. amount 하면 어떤 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amount of 어쩌고저쩌고 무엇무엇의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amount. amount. level. level. 우리가 흔히 레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레벨이 어느 정도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레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level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준이란 뜻이고요. level. level. 좋아요.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지가 눈앞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으면 끝까지 가야죠. order. order. 자, order 하면 어떤 걸 주문하다, 지시하다 이런 뜻도 있고 순서라는 뜻도 물론 있어요. 자, 순서 빼고 주문하고 지시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보통 이런 거 하죠? Are you ready to order? 주문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식당에서 order 많이 나온 단어예요. 따라해 볼까요? Order. Order. 자, 그 밑에는요, 연습이에요.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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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이고요. 뭐 그런 거죠.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은 perfect, 완벽함을 만든다. 연습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연습? 지금? 여러분 이거 speaking practice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pronunciation, pronunciation. 발음이요. pronunciation practice 하고 계신 거예요. 자, practice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practice. practice. 좋습니다. 그 밑에 조사라고 하는 단어 있어요. 조사. research. research. 리서치. 아, 요새 리서치에서 전화 너무 많이 와요. 저기 누구 찍을 거냐고. 네,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계속 끊고 있는데 그런 거 리서치라고 하죠. 조사, 뭐 연구. 자,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research. research.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sense. sense 하면 감각이에요. 우리 뭐 귀로 듣는 청각, 후각, 미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감각을 sense라고 하고요. 우리 아예 저 친구 센스 없네. 이것도 아마 여기서 온 단어인 것 같은데 common sense, 일반적인 감각. 아까 상식 common sense 할 때도 sense 나왔었네요. 따라해 볼게요. sense, sense. 좋아요. 서비스 영어로 service, service.
따라해볼게요. Service. Service. 좋습니다. 어떤 지역은요? Area. Area. 지역? Area. 한번 따라해볼까요? Area. Area. 자,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는요? 머리 자르는 거? Cut. Cut. 이거 저기 컷 그냥 자르다인데 뭐 모든 걸 자르는 거죠. 제가 예를 들면 그 영상을 편집할 때도 보통 여러분 유튜브 보면 그 컷 편집이 되어 있는 영상들을 보실 거예요. 그게 뭐 그 말인즉슨 이야기 한마디 끝나면 또 자른 걸 붙이고 자른 걸 붙이는 걸 우리가 컷 편집이라고 하거든요. 자르는 거 자르고 붙이는 걸. 그렇죠. 친절한 대학엔 컷 편집조차 없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갑니다. 영상을 자르는 거 머리를 자르는 거 자르는 거 뭐든지 다 컷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Cut. Cut. Hot. 뜨거운 거. Hot. 뜨거운 따라해볼까요? Hot. Hot. 좋습니다. 어떤 거 대신에라고 instead라고요. Instead. Instead. 뭐 instead of 그러니까 무언 무언가를 대신해서 무언 무언 대신해라는 거. 이것도 나중에 많이 쓸 텐데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죠. Instead. Instead. 좋습니다. 그 다음 장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아홉 개밖에 안 남았어요. List. List. 최소로라는 거예요. 뭐 enlist 하면 최소한 이렇게 이야기할 때 list 쓰는데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List. List. 그러니까 우리가 명단이라고 했던 list도 list고 이것도 list도 list예요. 역시나 똑같이 중간에 이 발음이 나서 list, list지만 뜻이 조금 다르고요. 이건 아직까지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enlist로 세트로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nature, 자연 배웠어요. 그거 형태를 바꾸면 natural, natural. 아, 저기 오늘 스타일이 참 natural한데? 저에게 natural합니까? 별로 안 natural하죠. 네, natural 안 합니다. 자연적인, 자연의란 뜻 따라해볼까요? natural, natural. 좋습니다. 육체의 physical, physical, 육체의 physical. 저쪽은 physical이 참 좋은데 physical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육체, 육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physical, physical. 네, ph가 f 발음 났어요. 다음 장입니다. piss, piss, 조각이에요. 그 뭐 이게 여러 개의 블록 같은 것도 조립했는데 거기서 한 조각? A piece. piece. 조각이요. 따라해볼까요? Piece. Piece. Show. Show. Show? Dinner show. 마술 show. Show. 그 위에 사는 쇼도 쇼고요. 보통 show 하면 어떤 걸 보여주다도 그래요. ID 카드 보여줘 할 때도 show라는 단어 써요. 자, show. ID 카드. 신분증 보여주세요라고 할 때 show. 이렇게 단어 씁니다. 보여주다, 어떤 쇼하다 할 때 쇼 따라해볼게요. show, show. 좋습니다. 사회, society, society. honor society, honor society. 1억 이상 기부한 사람 honor society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사회, society 따라해볼까요? society. Society. 좋습니다. 다음 장 마지막 장입니다. Try. 노력하다요. Try. 이거 예전에 속옷도 try라는 거 있었죠? 노력하다. 노력하다. 시도하다. 뭐 애쓰다 이런 거예요. Try. Try. Check. 점검하다. 여러분 가스가 꺼졌는지 점검하는 것도 check예요. 문을 잘 잠갔는지 점검하는 것도 체크해요. 여러분들 오늘 단어 읽으시면서 제대로 읽을 수 있는지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Track. Track. 고르다. Choose. Choose. 고르다요. Choose. 어떤 거? 이 옷 중에서 고르다. Choose. 따라해볼게요. Choose. Choose. 자, 좋습니다. 다음 장 마지막 장이에요. 네, 제가 한번 쭉 읽을 테니까요. 이거 쭉 다 읽고 마무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ame, personal, school, top,
current, generally, historical, investment, left, national, mount, level, order, practice, research, sense, service, area, cut, hot, instead, list, natural, physical, piss, show, society, try, check, choose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요 강의가 좀 길었어요. 그쵸? 예, 길게 하면 뭐 저도 힘들겠지만 여러분도 좀 힘드실 것 같은데 뭐 공부해서 남주남류? 다 남는 거죠? 네. 자, 한 시간은 좀 안 넘긴 것 같고요. 오늘은 딱 120단을 읽어봤고요. 다음 주에, 아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예전에 했던 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러분이랑 복습해보고 따라서 읽어보는 신나진 않죠? 네,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내일은 우리 강의 없고, 모레도 강의 없죠? 친절한 대학 기초 채널 가시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